무더위가 그칠 것 같지 않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되게 선선합니다. 또 언제 가을이 오나 했는데 벌써 이제 가을이 시작입니다. 세월은 자꾸 바뀌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바뀌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가을에 얼마만큼 나는 이전과 내가 달라지고 있는가, 달라졌는가, 또 앞으로 나는 얼마만큼 달라질 것인가,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예수님께 두는 거죠.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작은 예수다. 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는 내가 살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러는데, 예수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나를 따라오리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나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만큼, 세월이 자꾸자꾸 흐르고 변하는 것만큼 저도 주님 안에서 자꾸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 버리지 못한 것들 주님, 결단하고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4시 반쯤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전화가 막 울려요. 그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홍영호 선생님 아니면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급하게, 아니, 교회에 앉아 있는데, 아, 홍영호 선생님 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살 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군대 갔다 오기 전에, 갔다 와서 잠깐, 정말 한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그 옆집에 친구가 전화 온 겁니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못본 지는 오래되죠. 한 40년, 45년 정도 지난 세월인데, 제 마음에도 있고 그 친구의 마음에도 늘 있는 친구입니다. 정말 꼬치 친구라 그러죠.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덩치도 뭐한80 정도 키에 아주 덩치가 되게 큰 친구인데, 어릴 때 저하고 제일 단짝이었어요. 그냥 단짝. 누가 봐도 다른 친구들도 많았지만 둘이서 항상 이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중에, 통화를 이제 뭐 어떻게 지내느냐 저러느냐 안부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화 중에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 목사, 공기도 많이 달라졌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안 보이는데 뭐 달라질 게, 지가 봅니까? 저도 안 보이는데 달라졌다니 뭐가 하니까, 야, 목소리가 영감 목소리다 이래요. 그 자꾸 대화하면서 중간중간에, 야, 너 진짜 다르다 자꾸 그래요. 그왜 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다, 목소리가 너무 어른답다 이런 이야기를. 그걸 저는 평소대로 하는데, 평소대로 이제 친구한테 새벽이니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르다, 다르다. 근데 얼굴 새까만 거는 지금도 똑같냐? 이런 걸 봐요. 웃긴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놀았으니까 까맸던가 봐요. 얼굴 아직까지 새까맣지. 이러니까, 아, 빨리 한번 내려오느라 내 선크림 사줄게, 좋은 거 사줄게 하면서 이런 농담하면서, 야, 너 진짜 너무 다르다. 너 늙기는 늙었냐? 목소리가 되게 늙은 사람 같아.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가 다르다. 차분하게. 근데 그 친구는 어릴 때그 목소리인 겁니다. 우리가 놀때 그때 했던, 저한테 했던 그 목소리 그대로. 그리고 뭐 어떻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너는 목회 잘하고 있느냐, 뭐 어렵게 한다더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나는 뭐 이래 산다 저래 산다 하는데, 그 어릴 때의 그 모습, 또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목소리를 통해서 다 들리는 겁니다. 다 들려요. 그 목소리만 보고도 그 사람이, 아,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봐도.
그 친구는 제 목소리를 보고는, 아, 이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들었던.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아시죠? 다 보고 계십니다. 모르실 게, 우리 사람끼리도 40년이 지난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도, 아, 그 친구가 그렇게 살겠구나. 아, 저 친구는 조금 바뀌었구나. 이거를 서로 자기가 느끼는데, 하나님인들,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느낌을. 자꾸 하나님 것으로 내 안에 채워가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주님을 닮아가려고 기도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하늘나라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막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바꾸 가신다. 이런 성경은 하나님이 성화시켜 가신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점점 성장시켜 가신다. 근데 하나님 안에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붙들려고 하니까 변화되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세월은 자꾸 가는데도 변화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나 교회다. 이러면, 어머니도 90살 정도 되시는데, 90살 쪽, 아마 90살 정도 되신다 하더라고요.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그 교회 기도하다가 뒤에 나와서 아마 전화를 하는 거 봐요. 생각이 나. 왜, 너 정말 잘 됐다. 그래. 언제부터 교회 다 옛날에 어릴 때 술을 한잔 먹으면 그 친구가 꼭 저보고 교회 가자 이래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그 바닥에 옛날에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하고. 그 친구는 그 어머니는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안 다니고 매일 방황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이러면서도 아직까지 어릴 때 그 성격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왔다 이 말이죠.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잘할 것처럼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아프다 의사한테 병원에 가야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아픈데 아픈 거 알면서 약이나 병원에 안 간다 의사한테 안 간다 그러면 그 점점 악화되겠죠. 점점 악화되죠. 아는데 안 간다 모른다 모르고 가만히 있다 아픈데 자기도 잘 몰라 이게 아픈 건지 안 그러면 뭐 가끔 가다가 이게 이상이 생기는 건지 모르고 있다 그럼 치명적인 병을 얻는 겁니다. 나 가만히 두면 그 사람 죽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내가 아프면 병원에 당장 가잖아요.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 이게 곰고 해서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된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서 아프면 하듯이 내 안에 있는 죄성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 병들지 않는 사람, 죄 없는 사람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그렇죠? 내가 살아보려고 막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렇죠? 구원이 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쓰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있다고 잘난 척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죽겠다 하면서 신음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못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는 분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찬송하듯이.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제가 옛날에 포천이죠. 포천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여자 원장이고. 예. 목사를 안 그랬습니다. 원장이라고. 김기아 원장. 할렐루야 기도원이 엄청 그때 막 한 30년 전이죠. 제가 이제 막 하나님을 알고 이제 뭔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말씀도 알고 뭔가 내 인생을 돌아보려고 기도원에 갔는데 사람이 막 미어 터져요. 그때는 뭐 이 할렐루야가 완전히 막 전국적으로 막 붐을 일으킬 때. 근데 가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숙소를 정하고 예배당에 가보면 전부 아픈 사람이네. 거의 뭐 3분의 2는 다 아픈 사람. 온 전국에서 전부 다 막 가슴을 잡고 오고 막 절고 오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분이. 그 제가 저는 멀쩡하잖아요. 그걸 봤습니다. 유심히 봤습니다. 그때. 아, 병 고치러 많이 오구나. 그럼 뭐, 시계고, 그때만 해도 뭐 또 현금 없는 사람은 시계고 뭐 막 풀어놓고, 예배 기도할 때 되면 막 야단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병 고치러 오셨다. 아픈 사람. 돈 없는 사람 돈 주러 오셨다. 내 자녀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러 복주러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예수 믿으면 무당신앙하고 똑같이 뭔가 믿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까 뭐라고요? 병 고치주고 자녀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친구 관계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장사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한 인생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구원하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울고 잘 되면 자랑하고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죽은 인생, 죄인인 인생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구원해 하셔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사업자리, 그건 부차적으로 주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병 고치러 오셨다, 축복하러 오셨다, 부자 되게 해주셔, 자식 잘 되게 이것만 가지고 죽고 참자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는 사람, 그게 결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죠? 죄성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게, 내 인생을 십자가에 놓고 하나님, 제가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살아봤는데 안 될 뿐더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왜? 내 안에는 나의 욕심밖에, 내가 생각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욕심이라는 게 뭐 남 뺏고 도둑질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첫 죄성이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막 몸으로도 보여주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안전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도 그 당시에 가장 종교 지도자들 매일 말씀 외우고 말씀 보고 예배 인도하고 예배하고 또 학자들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합니다. 왜요? 왜 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쳐줄 사람, 바꿔줄 사람, 그죠? 새롭게 해줄 사람 다 따라다니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많이 알고 하나님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죄인이니까. 그분들이
내만큼 하나님 아는 사람 없어. 내가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어.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 그 예수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 아이고, 예배 드려봐요. 그건 그거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고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았다.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병 고친다. 단순히 뭐 내가 축복한 그건 다른 무당들도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또 교인들은 우리만 믿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믿지? 뭐 다른 종교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종교는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이죠. 제일 원조잖아요. 하나님 믿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아랍 전체, 유럽. 유럽도 지금 프랑스, 뭐 영국. 이슬람이 한 20% 30% 차지합니다. 제일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우선 불교는 다른 우리 무당 종교나 뭐 기타 종교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 있는 신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다른 종교들도 다 하늘에 있는 신 하늘에 있는 신 자기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맞게 자기 민족에 맞게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적어요. 이 전 세계 우리 6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을 다 압니다. 다 믿어요. 근데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이름. 각자 각자 신 이름을 붙여서 믿는 거지. 하나님은 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다 아는데 우리도 다 알고 그럼 똑같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일반 타 종교에서 자기들 이름을 붙여서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되게 다른 겁니다. 이름이 뭐 여호와다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가 다르다 이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 그럼 공자가 신입니까? 신으로 아무도 치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공자는 세상에 우리 3대 그죠? 성인인데 공자를 신이라는 사람. 공자는 뭐해? 우리가 공자한테 뭘 배운다?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이슬람.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슬람은 모든 것을 알라라 그래요. 그런데 마호메트를 이슬람을 장식시킨 마호메트를 신이라 안 합니다. 이슬람은 누구를 신? 하나님을 신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이고 마호메트를 추종 안 한다 이 말이죠. 신을. 유대인은 하나님만 신이다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이 아들, 독생자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이 곧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다 하나, 전 세계 하나님 많이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마호메트의 그죠? 마호메트가 생각하는 이슬람의 코란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가지고 사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공자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따라간 이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는 거하고는 작은 예수들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럽니다. 부처도 자비다. 자비는 사랑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마호메트도 여러분. 그 코란에 보면 전부 사랑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베풉니다. 나눔요? 기독교보다 더 많이 베풉니다. 기도 하루에 다섯 번씩 합니다. 똑같았는데 뭐가 다르다? 지옥, 천당, 불교도 있습니다. 지옥 간다는, 저승 간다는. 다 자기들의 신들이 다 하나님 있다고 믿어요. 하늘에 계신 신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란 것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교는 뭐요? 불교 부처 믿습니까? 부처 합니다. 신이라면 내가 부처가 된다 이런. 자기들이 다 뭐가 되어야 된다 이 말. 부처는 뭔가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하고 죄 없다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렇게 되어야 기독교인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니나 내나 뭐 니 천주교하고 나 이거 똑같다. 천만에 뭐. 그렇게 하면 완전히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분명히 가져야 돼. 그리스도인은, 너 예수 믿는다, 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를 우리가 말씀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좋죠. 근데 아까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아는데 누구를 인정 안 한다?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더 잘 믿어요. 일반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말씀을 더 잘해. 근데 예수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구원자를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안 죽겠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위대하고 아주 고귀한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귀하고 세상 어느 종교보다 좋다, 뛰어나다, 위대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종교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종교고 가장 천한 종교고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안 되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이고 저 사람 뭐 더러워서 싫고 저 사람은 인간성이 안 좋아서 싫고 이 사람 싫고 좋은 사람끼리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 의인은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데 아픈 사람이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죄인이라야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저 여러분부터 부모부터 십자가에서 치유받고 치유하러 가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치유하는 삶을 다른 사람이 보고 내 삶을 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합니다. 뭐 잘났건 못났건 잘살건 못살건 아프건 건강하든 수고하고 인생은 다 수고하고 짐진 인생이라 그럽니다. 다 내게로 오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다 그렇죠?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얻어가지고 당당할 수 있고 자신 있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죠?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을 네가 정리해라.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러면 그래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고 내가 그리스도 자체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랬으면 이게 내 안에 신앙 고백이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게 다른 거죠. 에베소서 4장,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제가 앞에 쭉 오늘 말씀 나눈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던, 앞에는 뭐요?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욕망에 젖어서 미워하고 갈라치기하고 하는 이런 인생을 배우지 않았다.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사랑을 너희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배우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세상에서 말 이야기하는 내만 잘났고 내만 똑똑하고 그죠? 우리 집 우리 편 이쪽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다 같이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나를 따라오느라 나하고 같이 살자 내 사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 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지 않느냐 무수히 들어왔죠. 그러면서 21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따르는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살 수 있는 그죠? 옛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요? 새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니까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되는데 옛사람을 끊어내야지 새사람이 되지 옛사람 안 끊어내고 새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뭐 조금 바뀌었다 그건 아직까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뀐 게 새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옛 사람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파서 죄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 이 말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뭐 하는데? 예수 믿어도 그 정도 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에이 오늘만 하고 내가 이만큼 돈이 보이는데 이만큼 이익이 보이는데 그죠? 요것만 내가 살짝 속이고 살짝 거짓말하고 살짝 내 편하고 다음 내일부터 또 착하게 살지 이 유혹에 내가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내가 지금 막 기분이 나면 죽겠는데 이걸 내가 참고 그죠? 그래 참아야지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 뭐요? 에이씨 응? 화 다 내버리고 그냥 막 나쁜 소리 다 해버리고 내일부터 찾게야지 구옥 옛사람의 유혹을 이 습관을 계속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죽어가는데 그렇게 그죠? 망해가는데 점점 아파서 골마가는데도 아직도 그걸 못 버리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 사단의 이 영을 이길 수가 없어. 그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교묘했으면 얼마나 달콤했으면 그래 하나님 없어도 너희들 네 마음대로 살면 그게 편하지 응?
네 쓰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성나면 성내고 좋은 사람끼리 모여 살면 되지. 이 유혹이 하루에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영을 이기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돌아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겠느냐.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저도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정말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한번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과 옛날 그대로를 내가 살려고 하는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아직도 버려지지 못하는 옛 모습이, 옛 자아가 내 이 못된 습관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반은 그리스도인, 반은 세상 사람, 옛 사람, 새 사람이 섞여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요. 정말 말이에요. 그건 새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노숙, 우리 쉼터에서 우리 노숙 가족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도 술 먹고 다니니까 제가 그거 좀 끊을 수 없겠나.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나도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끊어지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예배 드리고 하니까 술 안 먹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죠. 매일 술에 막 절여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그냥 먹으라 그랬어. 뭐, 그냥 먹으라. 그 참는다고 얼마나 네가 힘들겠나. 끊으려면 완전히 끊든지, 먹으려면 그냥 일주일 내내 먹으라 그냥. 하나님께 끊어달라고 하면 해봐라. 이게 여러분 결단입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그죠? 누에다 이러고 고추를 벗어야지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나는 뭐 반은 나비고 반은 나비가 안 되는 거죠. 옛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이제 조금 접붙였다. 그건 아직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 조금씩 성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가게 성장시켜가는 것도 맞겠지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나아져야지, 내일은 조금 달라야지, 이게 새사람이 돼. 새사람은 한 번에 탁 끊고 되는 게 새사람이 되는 거지, 옛사람이 계속 흔적이 남아있다. 유혹에, 유혹. 이 강한 유혹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못되게. 그럼 옛사람을 버리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나는 없다. 내 옛 자아는 없다. 내 습관은, 내 옛사람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하라는 대로, 주님 보여주신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하나님이 네 내 자녀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 정도 되어야 시작이 된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그래 목사님, 그러면 나는 평소에 제도 안 짓고 착한 부모님 밑에서, 바른 부모님 밑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그것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착한, 아까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많이 하는데, 얼마만큼 성경 읽는데,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는데,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하는 것마다 죄입니다. 하는 것마다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기발한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마다 내 편하려고 놀고 일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보고 이제 자기 삶을 보여주려고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때 어이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 따라오느라, 배 그거 너 업으니까 배, 그럼 너 세리니까 세금 거둔 거 반쪽만 챙기고 반쪽만 가져오느라, 이렇게 안 합니다. 너 배 그거 없으면 밥 못 먹지, 배 가지고 와서 내 일하는 데서 너 옆에 보면서 일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다 버리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고, 이거 없으면, 아이고,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지. 아이고, 내가 이것마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네 인생은. 이게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영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 빈손으로 그죠? 이런 결단이에요. 이런 우리의 있어야 안 되지 않겠는가. 십자가에 내가 주님 정말 내 자신이 못 박지 않고는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안 되겠나. 옛날에 했는데요. 지금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예서로. 다시 고백이요. 주님, 제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이겠습니다. 힘들죠. 왜? 아까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이게 사단이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내 자아가 내 습관이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듯이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안 되겠나 그렇죠? 기분 좋을 때 새 사람 됐다가 기분 나쁘면 옛 사람 되고 잘 될 때 새 사람 되고 안 될 때는 옛 사람 되고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이 아니죠. 새 사람이 됐다면 옛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옛 사람에 있었던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 죽는 것이다. 그 지금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왕이 초청장을 다 보냈다.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다 오느라 이러면. 근데 바빠서 못 오고, 뭐 결혼해서 못 오고, 논을 사서 못 오고, 부모님을 모셔야 돼서 못 오고, 나는 이래저래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청장은 많이 보냈는데, 전체 참여하는 사람은 며칠 안 된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하늘나라를 열어놓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인생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려고 다 초청장을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오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별로 안 돼.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다 모여 옛사람, 새사람 섞여가지고 들어와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보려고. 그런 그리스도, 무슨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안에 보물이 있다. 모든 것을 제쳐주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자유가 있다.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매일 편하고 매일 기쁘고 웃을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예수님, 내가 보물이다. 내가 보화다. 그 보화를 감춘 자, 아니 보화를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보화를 가진다. 나는 자유다. 이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그 이야기. 근데 이 자유를 가진 사람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근데 우리는 뭐요? 반쯤 걸치고 옛사람 반 또 이 자유를 반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자유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데는 자유롭고 어떤 데는 미치겠고. 여러분 보화가 있다면 가져야죠. 다 제껴놓고 가죠. 거기에 승리하는 길이 있다. 인생에 참 재밌는 길이 있다 하면 지금 것은 다 던져놓고 주님 앞에 내놔야죠. 주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하나님 아직도 이 유혹에서 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가련한 인생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깨끗하게 다시 한번 지워주시고 불태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마음으로 새 심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만이 주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참 자유, 참 기쁨, 정말 참 인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들을 갖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 옛 구습을 따르고 반쯤 섞여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바꿔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살 수 있는 심령을,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 십자가에 완전히 내려놓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새롭게 마음 다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가족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